이번에는 윤영선 후보의 1차 공약 2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멍 뚫린 개항 교통 혁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서울 지하철 9호선 즉시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항철도예요. 공항철도. 비용 얼마 들지 않습니다. 한 250억 정도 추산하고 있더군요. 그다음에 이 GTX-D 얘기했듯이 Y자 D 노선 문재인 정권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습니다. 조속히 착공하도록 해서 강남까지 30분 이내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순환선 예타 문제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하셨어요. 김포공항 이전해야 된다라고 어려워도 이전. 그러면서 또 그리고 구련탄약구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이전해야 되는 내용인데 아니 구련탄약구를 이전 못하는데 어떻게 김포공항을 이전합니까?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김포공항이 20년, 30년 걸린다면 구련탄약구는 1년, 2년 내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참 잘하셔요. 진짜 잘하십니다. 우리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공약 중에서 중요한 아까 되겠지만 이 아라뱃길 워터파크 조성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당의 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집권당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 공약은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과 지역 유권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원하는 동양역, 계양구청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공약 들어봤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두 번의 질문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 개별 질문 네. 30초 진행해 주시죠. 간단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GTX-D 노선 Y자를 사실상 인수위 계획에서 뺐던데 중앙 정부와 싸울 생각이십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단 예산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빼지 않았어요. 누가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GTX-DY자 노선을 지금 폐기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수위 주요 과제에 없다고요. 인수위 주요 과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에 빠진 내용들도 있고 이거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병방시장 우리 계양산 전통시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고 이런 공약들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답변이 제가 질문한 거 전혀 관계없는 답변이 계속 이어지십니다. 제가 자 다음 질문할게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자 다음 질문 구미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질문을 방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보면 계산동, 임학동 같은 구도심을 종상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층고를 올려주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양산 제한 때문에 고도 제한인데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국토부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재건축을 한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더 이보다 좋은 조건으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500m 이내는 준주거지역으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그런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항상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다. 해야 되는 일을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는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답변 마무리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30초간 보충 질문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 더 듣고 싶은데요. 법률상 고도 제한 규제가 있는데 층수를 올려준다는 게 허망한 약속 아니냐. 실질적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계양산 조망권에 대한 그 제한은 불변한 그런 조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융통할 수 있어요. 단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좋은 방안이 있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우리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권리를 보장해야 될 그런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시가 나서야 되는 거고 국가가 이 부분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법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모든 걸 법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법대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약간은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제가 질문 좀 할 조정해야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답을 못 들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법률상 제한을 피해서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저는 저층 고밀로 할 수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재건축할 때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안. 대안.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임학동 이런은 특히 주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20평, 뭐 10여 평 이런 주택이 지금 우리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게 지금 조합이 설립돼서 50%가 넘습니다. 한 18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참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주민들의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국가와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리모델링이나 도심 재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예.